제가 항상 급진급바할 때는 첫 끼를 요거트를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메론 요거트랑 복숭아 먹을 거예요. 프리그토다. 오늘 저녁은 김밥을 만들 거예요. 당근 김밥에 아보카도 추가해서 크게 만들어 보려고요.
국도 끓여왔는데 엄청 싱거워. 거긴 게 아니고요. 형이 말이에요. 아, 오빠 치우지. 여러분, 저 저녁 먹고 1시간 정도 소화시킨 후에 이제 운동하려고요. 지금 빗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유산소 러닝을 하려고 했는데 비와서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이지은 허벅지 다이어트 운동이랑 칼소포 핵 매운맛 그럼 운동하고 올게요. 오늘은 30분만 운동했어요. 방금 칼소포기 너무 하기 싫어서 요거 유산소 춤, 요거 삐약스핏 요 영상 보고 따라했더니 지금 진짜 땀이 줄줄 나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 먹고 남은 아보카도 사용해서 과카몰리 치킨 만들 거예요. 어제 밤에 너무 배고파서 먹방을 봤는데 바삭바삭한 튀김류를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준비했어요. 아무런 간도 되어 있지 않은 생 닭가슴살 위에 올려 먹을 때는 여기에 소금을 조금 넣어도 되는데 저 현미치킨카츠는 조금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소금 안 넣고 이렇게 만들어요. 뭔가 이것만 먹으면 배가 안 찰 것 같은데 이따가 배고프면은 고구마 먹으려고요. 남은 건 저녁에. 진짜 맛있다. 다 먹을 수 있다. 완전 강추. 컬리 그거야. 뭐? 마켓컬리 소불구. 밥풀이 나오세요. 이거 봐. 오늘은 단호박 계란찜을 만들 거예요.
달고 고소하고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삶아가지고 너무 많이 쪄서 다 고소졌어요. 저녁은 좀 매콤한 게 땡겨서 오징어 콩나물볶음 만들 거예요. 이거 남은 거는 이따 저녁에 언니 오면은 언니 밥이랑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밤호박이 배는 차긴 하는데 먹고 나니까 매운 게 계속 먹고 싶더라고요. 지금 시간은 8시 40분이고요. 밥풀이 밥 먹이고 이제 산책할 겸 1시간 정도 걷다가 오려고 합니다. 아무튼 다녀올게요. 저 방금 서원로까지 밥풀이 안고 걸어가지고 좀 쉬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다시 비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얼른 가봐야 될 것 같아요. 50분 걷다 왔어요. 갑자기 비가 내려서 1시간은 못 채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먹방을 보는데 쯔양님이 연어 이렇게 뜯어먹는 거 보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어를 시켰는데 어제 11시 전에 막 급하게 시킨다고 언니네 집 주소로 잘못 시켜가지고 오늘은 샐러드 채소 준비해가지고 언니 집 가서 연어 샐러드 먹으려고요. 양파.
아이스 군고구마도. 응, 알았어. 아이스 군고구마도 가지고 갈 거예요. 짠, 언니 집에 왔어요. 그리고 연어 생연 500g 산 건데 한 120g 정도 썰어서 놨고 이거 이제 먹을게요. 연어에 양파 이렇게 올려서. 진짜 맛있다. 아보카도. 여기나? 거의? 이거 하나 더 가져갈래? 초코? 전복 진짜 깨끗하게 씻었죠, 물 140ml 넣고 어때? 아, 전복 좀 맛있다.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